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벌써 마지막 날인 오늘 공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북적였는데요. 어느새 끝나버린 연휴에 귀경객과 고향에 남은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에 나섰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 국제공항이 오전 시간부터 귀경객들로 북적입니다. 양손에는 큰 짐가방과 선물 보따리가 가득 들려 있습니다.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. 또다시 찾아온 긴 헤어짐이 아쉬워 할머니는 손녀를 향해 연신 손을 흔들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.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자녀들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. 배웅에 나선 엄마는 두 팔 가득 딸을 보듬어 안습니다. 금방 지나가 버린 연휴에 가족과의 작별이 더욱 아쉽습니다. 취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명절 연휴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5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워요. 일단 엄마의 집밥이 너무 그리웠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연휴 마지막 날 박물관 광장에서는 전통놀이가 한창입니다. 투어놀이부터 양궁, 굴렁쇠 굴리기까지 아이들은 아빠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놀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. 어른들도 옛 추억에 젖어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. 더운 날씨에도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연휴 마지막 날을 즐겨봅니다. 그 엄마 아빠랑 추석 마지막 날이어서 놀러 왔어요. 양궁이랑 생물 구경이랑 윷놀이요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어떤 게? 양궁이요. 닷새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.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시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